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오늘은 신묘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신묘일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60갑자 중에서 재로서의 능력이 가장 탁월해요. 이제 가장 밝다는 소리예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글자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금은 어떻게 작용을 해요? 날카로움, 그리고 분명함, 그리고 정확합니다. 자, 묘는 어떻게 작용을 하죠? 얘는 실제적이에요. 실체 또는 실제적이에요. 실제. 그리고 정밀합니다. 정밀. 세부적이고요. 감각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이에요. 자, 이 두 글자가 만난 거예요. 글자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각각 의미하는 바들이 있고요. 이 두 글자가 만났다. 자, 그 중에서도 이 묘목은요, 편재로 작용을 해요. 편재. 그래서 재에 대한 활용 감각이 사실적이고 실체적이에요. 신금이 묘목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편재로 되어 있죠. 편재로 되어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얘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자, 그런데 우리 어때요? 전체를 보면은 부분부분적인 거, 세부적인 것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근데 신묘일주는 그렇지 않아요. 전체를 보지만 묘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체를 다 보면서 세부적인 거 정밀하게 하나하나 다 봅니다. 재에 대한 운용이라던가 활용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영역이 확고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처럼 만약에 명리학을 한다. 그러면은 신묘일주들은 명리학을 하면은 자기 영역이 확고하게 만들어져요. 자기 영역이 만들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에, 내가 하는 강의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내 영역이에요. 그리고 일지에 제가 형성이 되어 있죠. 묘가 년, 월, 시에 있는 게 아니라 일지에 있어요. 일지에 있으면은 개별성이 강조됩니다. 재에 집중하게 되고요. 나한테 더욱더 실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돈 되는 것을 알고 그 흐름을 정확하게 쫓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신금이 묘목을 보면 어떻게 되죠? 얘는 금이잖아요. 얘는 목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묘목은 신금을 보면 자기의 아픈 곳을 알아요. 통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은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소리예요. 의술로서, 의사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네요. 혹은 뭐 토론을 하거나 말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아픈 점을 정확하게 찝어내기도 하죠. 이게 의사 또는 약초 이런 것과 관련이 될 수도 있어요. 편재라서 대충인 것 같지만은 의외로 세심하고 꼼꼼하다. 그리고 60갑자 중에서 가장 이제 밝다. 이게 주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묘일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수 또는 화인데요. 수를 보게 되면은 식상생재하죠. 그래서 재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요. 해월이게 되면은 재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재를 잘 만들어내긴 하지만은 화가 없으면 타이밍을 대체로 못 잡아요. 그래서 남들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뒷북을 치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은 수,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건 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가 있게 되면은 재를 다룰 수 있는 직업이 잘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신묘일주가 여자예요. 그리고 화가 있어서 관이 있어요. 재생관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내조하는 재생관이 아니에요. 이 재생관은 재라는 나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재생관이에요. 따라서 남편을 이용해서 나의 독자적인 영역이 구축이 된다.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남편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돼 있죠. 남편을 아주 잘 활용한다는 소리예요. 내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어느 정도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화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부부간에 불화가 없고요. 화가 없이 수만 강하게 되면 불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나 화의 균형이 잘 갖춰져 있으면 신묘일주는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팔자가 돼요. 돈 되는 것을 가장 잘 본다. 그것이 신묘일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일주가 나올 것이냐? 추첨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걸렸어요. 걸렸어요. 네, 다음 주 일주는 여기 보이시려나? 네, 무진일주가 나왔네요. 다음 주에는 무진일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